봄철 등산할 때 또 뭘 조심해야 할지 등산하시는 분들께 여쭤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만 되면 등산객으로 붐비는 요즘. 봄을 알리는 화려한 꽃이 가득 피어난 사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새벽고 딱 등산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고시기에는 바위 같은 데 진짜 미끄럽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등산화도 안 신고 단화 신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봄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시다가 땅이 무르다 보니까 실족하거나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봄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순간 옆에 바위가 있어갖고 넘어지는 순간 좀 다쳤어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생긴 곳곳에 가득한 위험 구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봄 등산 중에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 가장 주의해야 되고? 뒤로 내려오면은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뒤로 계속 이렇게 걸어 내려와도 괜찮을까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등산 스틱 길이 조절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장거리 산행을 갈 때 좀 몸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좀 풀 수 있는 방법?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발목이 좀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는. 네. 조금 전에 우리 원종민 등산 전문가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산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 그냥 일반적인 봄 분위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 봄과 겨울의 이제 중간 정도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겠죠. 그럼요. 봄에도 해지면 산은 춥다니까요. 네. 이제 등산이요. 이제 가볍게 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비싼 장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고 가는 게 맞거든요. 봄 등산 장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장비는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야 좀 더 안전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야 할 것이 바로 등산화입니다. 네, 사실 기본이죠. 등산이라는 게 산과 사람이 만나는 그 접점에 바로 등산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에 등산화가 오작교네요. 산과 나를 이어주는 오작교. 고마워. 기본이에요, 기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은 등산화 바닥창이 중요하겠죠. 네. 네. 이게 등산화 바닥창은 용도에 따라서 마찰력이 좋은 창, 또 오래 내구성이 좋은 창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위가 많이 노출된 곳에서는 바닥창이 마찰력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좋은 고무는 타이어의 그 소재로도 사용하는 부틸 고무라고 있습니다. 예, 부틸 고무를 사용한 등산화 창을 쓰면 되는 등산화를 쓰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리치화라고 합니다. 바닥을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안 미끄러져요. 저거 신고 정말. 이제 저도 북한산 가봤는데 확실히 네. 바위 지나갈 때 덜 미끄러지더라고요. 우와. 일반적인 진짜 타이어 같이 생겼어요. 쫀득쫀득한 느낌 납니다. 네. 예. 이렇게. 네. 그 사이즈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네. 보통 등산화는 약간 크게 신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신게 되면 균형 잡기가 힘들고 미끄러짐 사고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딱 맞게 신는 게 좋긴 하지만 또 딱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 발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은데 그 약간의 여유라는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 양말을 신고 네. 등산을 신은 다음에 자기 새끼손가락을 뒤꿈치 쪽에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네, 끈을 다 묶고요.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가 빡빡하게. 자신한테 딱 맞는 정도 사이즈. 훌렁하게 들어가면 좀 큰 거고 안 들어가면 딱 너무 딱 맞는 거고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가 자신한테 적당한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화 끈 마무리해 주세요. 끈은 어떻게 조일까요? 예, 끈은 올라갈 땐 약간 느슨하게 내려올 때는 끈을 바짝 묶는 것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등산 복장이죠. 예, 등산 스틱으로 선생님 넘어가 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예. 등산화 신고 네. 이제 등산복은 요즘 또 많이들 갖추고 계시니까 네. 스틱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스틱 중요하죠. 예, 스틱은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두 씨랑 박태원 아나운서도 네. 스틱 준비했는데요. 저희도 준비했었잖아요. 여행 가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체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내려올 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상,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무릎을 보호해서 무릎을,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죠. 자, 사용법을 하는데, 먼저, 길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네. 자신 신체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는데, 요 팔꿈치 각도가 90도 직각이 되도록,
예, 지금 다 두 분 잘 사이즈를 맞춰놨네요. 예, 그리고 등 스틱의 끈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끈은 보통 이렇게 손을 바로 집어넣어서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마치 가방 들듯이.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힘을 때 손목에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손을 사용하고 싶을 때 손잡이가 벗어나지 않죠. 아. 네. 좀 더 정확한 방법은 네, 이렇게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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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서 올려서 네. 쏙 네. 걸어주는 거예요. 네. 손 바닥으로 끈을 눌러주는 느낌입니다. 아, 그럼 네. 오, 잡지 마시고요. 잡으면은 힘이 들어가죠. 네. 안 잡아도 여기 네.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우와. 필요할 때만 가볍게 잡고요. 보통 평상시에는 손 바닥으로 끈을 눌러서 힘을 주는 겁니다. 우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손목이 덜 아파요. 예. 이게 지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끈 길이 조절이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같이 끼고요. 자, 이 등산 스틱의 원리는 마치 썰매를 탈 때 썰매 꼬챙이를 뒤로 밀면 썰매가 앞으로 나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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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스틱을 뒤로 밀어줄 때 몸을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팔 힘으로 보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썰매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썰매는 그렇게 타는데. 아니, 너무 그럴싸해서. 잘 가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걸을 때는 팔과 다리를 엇갈리면서 자연스러워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걷게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다시 뒤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건데 밀면서 나가는 거네요. 앞에를 찍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예,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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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밀면서 앞을 네. 찍는 게 아니고 앞을 네. 찍는 게 뒤에서 아니고 뒤에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오예. 오, 네. 밀어주네요. 오, 네, 밀어주네. 네. 아직은 이제 동작이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은 그래서 연습할 때는 네. 연습할 때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요. 질질 끌어요. 그러면서 그냥 팔을 흔들어요. 아. 그냥 한참을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걷습니다.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다가 가끔씩 뒤로 탁탁 밀어주면은 몸이 앞으로 쑥 전진하죠. 익숙해지면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할 때는 네. 먼저 평소에 끌고. 연습할 때 그냥 그냥 걷다가 네, 걷다가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네. 뒤로 한 번 가볍게 툭툭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오쑥 네. 그냥 되네요. 비켜주세요. 예. 네, 자두 씨가 지금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엄청 받아요.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렇지. 빵빵. 네. 네. 예, 빵빵. 흙바닥 가면은 더 잘 밀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제 것만 밑에 고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아 지금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고무 캡을 씌워서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네. 산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를 빼고 사용하시고요. 아. 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 스파이크가 그 지면을 이렇게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할 때. 아, 이게 그럼 빠집니까? 그냥? 네. 아, 약간 보호캡 같은 거냐면 뒷사람을 찔릴까 봐 가방에 넣고 갈 때 뒷사람 찌를 수 있어서 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군요. 실제로 네. 케이스. 네. 오용 캡입니다. 오용 캡. 네. 캡. 전문가님, 네. 또 봄 등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산길 뭐 네. 올라갈 때 또 약간 예, 이 스틱을 가지고 이제 네. 내려갈 때는 네. 뭐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길 있으면은 네. 진짜 내려가시네요? 네, 내려가야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짚죠. 네. 아래쪽으로 짚고 몸을 살짝 네. 의지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은 위험한 구간에서 잘 넘어지지가 않죠. 일부러 넘어지기도 힘들죠. 자, 이렇게 의지한 살짝 체중을 의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반대로 올라갈 때요. 네. 자, 잡을 수가 있고요. 올라갈 때는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는 오르막길에서는 이번에 반대로 스틱을 위로 올려짚습니다. 네, 위로. 올려짚고 체중을 기대요, 의지해요. 아, 의지를 먼저. 완전히 의지한 다음에 팔림을 잠깐 쓰는 거예요. 네. 팔림으로 몸을 밀어 올리면서 다리를 올리면 다리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려짚고 먼저 스틱 기대고 쭉 밀고 올라가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평지 걷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배웠는데 선생님 에너지를 좀 줄이면서 걷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한 마리 호랑이처럼? 네. 아, 예. 호랑이처럼 걸어요. 호랑이처럼 걷는다. 그러면 사족보행. 사족보행이요. 여성 모델들이 네. 걸을 때 이렇게 발을 엇갈리면서 이렇게 걷죠. 아, 네. 그걸 전문 용어로 캣워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에서 힌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네. 이제 등산에서 적용한 것인데 팔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걷게 되면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근육도 쓰고 그다음에 무게중심을 직선으로 이동시키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힘을 확실히 적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네. 자, 이렇게 발을 엇갈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엇갈리게 걷다 엇갈리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봐.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자두 씨 너무 엉거주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 예, 약간 리듬을 타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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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캐 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델들 걸 걸을 때 약간 이런 일자로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걷는. 발만 엇갈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히 그냥 오를 때보다 힘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그러니까 스틱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스틱을 사용하는 중간에 타이거 스텝을 써도 되고요. 아, 이것도 그냥 연습도? 없이 걸을 때 네. 써도 좋고요. 네. 아,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저는 산 제가 한 뭐 5, 6년 열심히 탔었는데 스틱을 잘못 잡고 배웠다. 그러니까요. 네, 다녔다 그동안. 저기 두 분 이제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세요.